19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공채 영상 제출 시 내용과 이미지,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대답이어서, 저는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미지라고 봐요. 그 이미지는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목소리에 대한 이미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분위기, 이것도 이미지예요. 그런데 내 이미지를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외적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내적 이미지도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 내용도 내적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줄줄줄 읽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이러면 내적 이미지가 좋게 보일 수가 없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았어.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진정성. 흔히 영혼을 담아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방침을 바꿨냐면, 하도 중얼대니까 요즘은 프롬프트를 또 이렇게 해줘요. 하도 중얼대니까 운동장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아예 중얼중얼. 프롬프트를 읽고 연기를 해라, 차라리. 영혼을 담아서. 그랬더니 좀 찍어주는 사람도 힘들어. 자꾸 아유, 그쵸. NG라니까. 외우지 말래도 딸딸딸 외워와요. 그럼 영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프롬프트를 쓰고 그 말의 단어 하나하나에 좀 영혼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잘 쓰면 뭐해. 그 내용도 이런 거요. 뭐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쇼호스트라는 직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쇼호스트가 우선 쇼호스트가 저는 있습니다. 이러고 지가 막 정의를 내리고 저는 그런 쇼호스트입니다. 이러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네. 그다음에 꼭 찍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열정, 진심, 진심.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느끼게 해주세요. 제발. 아, 딱 봐서. 네. 그리고 너무 또 똑같아요. 제가 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크로징.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거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거랑 어디 홈쇼핑에서 가슴 뛰게 뛰어보겠습니다.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네. 보는 사람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죠. 맨날 똑같은 거 보고 있으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 생각을 좀 가고 좀 참신한 거는 어렵지 물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참신할까? 그러면서 너무 튀지 않게. 여기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면허 시험처럼.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안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중에는 그 열정적인 모습 이런 거 그냥 이미지로 보여줘라. 이미지. 예, 내적 이미지도 중요하다. 내적 이렇게 결론을 이미지로. 내리겠습니다. 네.